혈관 건강, 너무나도 중요한 거 다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뱃살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복부 비만이 생기죠. 결국 내장지방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내장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혈관입니다. 혈액 속에 나쁜 혈관 독소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이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밀이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설명드리고요. 또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메밀 쌀밥도 소개해 드리고요. 어떻게 먹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메밀은 메밀국수나 메밀묵으로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메밀을 매일 드시는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메밀이 좋은 이유는요, 아주 풍부한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흰쌀밥에 부족하게 들어있는 라이신의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쌀과 메밀을 섞어 먹게 되면 라이신을 보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이 라이신은 모든 단백질 구성의 필수 재료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을 낮추어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밀에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플라보노이드, 즉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혈관에서 피떡, 즉 혈전을 만드는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즉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혈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그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이 혈전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혈관을 타고 흘러가다가 잘못하면 뇌로 가는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혈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조사한 결과 이 루틴이 매우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1995년 한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고려대, 한양대, 한림대 공동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메밀 식이가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과 혈중지질 대사에 미친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일반적인 식사를 하게 하였고요. 그 후 2주 동안 메밀식이를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메밀식이라는 것은 밥을 할 때 메밀을 넣은 것인데요. 쌀과 메밀을 1대1로 섞어서 밥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루 3끼를 메밀쌀밥으로 먹게 한 것이죠. 그리고 메밀식이를 하기 전과 후에 여러 가지 혈액검사 수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밀식이를 겨우 2주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당화혈색소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이 혈중의 포도당과 결합된 상태를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일반적인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혈당 수치는 그 순간에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시간만 지나도 그 혈당 수치가 달라지고요. 음식을 먹으면 바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오랜 기간 동안 혈당 수치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치죠. 그런데 메밀식이를 2주하고 나서 이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한 것이고요. 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1%나 감소되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18%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메밀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수치로 나타낸 혈당 지수를 보면 쌀은 88.6, 또 현미와 보리는 각각 86.0, 77.5인데요. 메밀은 그보다 낮은
70.6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당뇨 환자에게 현미나 보리보다 메밀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메밀에는 루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비타민 B도 아주 풍부해서 피로회복 및 간이 해독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밀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 자주 먹고 있는 메밀쌀밥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먹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먹고 있는 메밀밥은 바로 이것인데요. 더 미식 메밀쌀밥입니다. 제가 이것을 먹어보았는데요. 이치 없이 갓 지은 듯한 밥 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제품은 100% 국내산 메밀과 쌀 그리고 물로만 지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도 조절제나 미감 추출물 등을 넣지 않고 집에서 그냥 밥을 짓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pH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서 지은 밥의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것이 이 제품을 만들면서 천천히 뜸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안에 공기층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밥알의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고요. 간단하게 데워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알이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메밀쌀밥에 무나물과 김가루, 들기름, 들깨를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메밀과 무는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무에 있는 소화효소가 메밀의 소화를 돕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나물도 넣고 김가루, 들기름, 들깨를 넣고 간장, 양념장을 넣어 잘 비벼볼게요.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집밥의 풍미도 느껴지고 메밀쌀밥을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강에 좋은 메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제가 즐겨 먹는 메밀쌀밥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메밀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